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유, 간밤에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진짜 불안한 밤을 보내셨을 거예요. 어제 낮에부터 온 곳도 있지만 저희는 밤늦게 아주 새벽 이른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. 그래도 또 밝은 아침이 오면서 비가 멈춰주고 또 이렇게 바람도 조금씩 불어주고 하니까 크게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아침에 비폭탄 맞은 애들 볼 시간도 없이 출근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.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애들이 그 중에 또 물을 먹어서 빵빵한 애들도 있고 그러지만 뭐 대체적으로 진짜 빵빵합니다. 애들이 터질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코사지 그래도 너무 예쁘죠. 그 와중에도 예쁩니다. 야생 마리아도 뚱뚱이 같았어요. 뚱뚱이가 누구라 대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물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. 그리고 여기 있던 열무 이파리처럼 생긴 이 아이도 비를 맞았어인지 더 싱그러워 보입니다.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났는데 지금 비 맞고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보네요. 이제 시래기 위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고요. 박하장 보세요. 저희 박하장 원래는 햇빛을 너무 못 보여줘서 제가 얘는 꽃을 못 봤어요. 근데 아주 작은 아이가 삼목이가 꽃을 피워줘서 꽃을 보긴 했네요. 외목대 염자도 제가 지난 초봄에 제가 옆에 있던 곁가지를 잘라내고 일자로 만들었는데요. 완전 곧은 허리가 꼿꼿해졌죠. 이제 이렇게 잘 자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 장미허브도 시래기 위에 내놨습니다. 테이크아웃 음료수 투명잔에 심어서 내놨는데 통통하게 잘 자라지고 있습니다. 올 때부터 힘들었던 이 매직잼 골드는 제가 풀분에 심어서 내놨는데요.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. 이 서비스로 따라온 이 백로는 어떻게 키우면 예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. 그 뒤에 홍콩작은 풀분에서도 아주 씩씩하게 지금 비 맞고 커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. 요즘 우리 집 홍매화입니다. 제가 아주 대품은 동생네 정원에 갖다 놨지만 집에 이렇게 풀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. 마디바도 여전히 예쁩니다. 아직은 또 다음 비를 맞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. 천대돈송이랑 두 가지 비슷한 나이 심어놨는데 깜짝같이 두 개가 똑같아 보입니다. 나중에 또 물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외목대로 제가 바짝 자른 우리 우주목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 창금이도 이 창틀에서 아주 은은한 색감 보여주면서 잘 지내고 있죠. 이렇게 베란다 밖에 있는 거리대 애들은 온전히 비를 다 맞았고요. 그리고 이 경계를 따라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은 비쳐드는 아무래도 비가 오면 요 일부까지는 비가 맞을 수 있죠. 그런 상태에 여기 슈퍼오션을 창문 안쪽으로 놨습니다. 비를 완전히 많이 맞지는 않았겠지만 일부 맞았을 거예요. 너무 빨간둥이들은 조금 비를 조금 덜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창문 안쪽으로 두고 있습니다. 대체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. 얘도 물이 빠졌지만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러블리 로즈랑도 또 탱글해진 느낌이랄까요. 그런데 딱 하나가 지금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아이가 입장이 후두둑 떨어지고 방울복랑입니다. 후두둑 떨어지고 아마 내 곁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시크하게 그냥 보내는 거죠 뭐.
갈 테면 가라지. 어떡하겠어요. 가는 사람 잡을 수 없고 오는 사람 환영해야죠. 얘는 여전히 비를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디칸스 빨간 거 좀 보세요. 정말 얘는 색감이 빠지질 않아요. 아, 우리 집 헬리아요. 비를 맞으면 색감도 많이 빠지고 또 이게 푹 퍼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아직 비를 덜 먹어서 그런지 빵빵해도 옆으로 푹 퍼지지는 않고 있네요. 아, 이쁜 모습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. 비를 한 폭탄 하나를 맞았으니까 두 번째 폭탄은 제가 피해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. 이 까라솔도 지금 열심히 이쁘게 주인에게 보여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. 우리 집 빨간 적기성도 여전히 빨간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. 살구미인금도 지금 또 빵빵한 얼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저기 있는 아이, 우리 집 토스카넬리입니다. 무난히 잘 지내주고 있어서 고마운 아이예요. 와, 그 옆에 통통한 아이 물이 엄청 빠졌죠. 정말 빠졌어요. 그래도 애기들 키우느라 무척 기특하답니다. 마왕 지금 현재 상태로 잘 지내지고 있고요. 백봉 보세요. 백봉 우리 노랗은 아이가 지금 초록색을 띠기 시작하네요. 이 콩분전 아이들도 대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저녁에 또 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레몬로즈 금이랑 저 끝쪽으로 비 한번 맞춰주려고 요 끝쪽으로 자리 배치를 해줬습니다. 이쪽에는 대체적으로 비 맞은 흔적도 별로 없는 듯한 그런 평화로운 모습입니다. 이 초화화 좀 보세요. 이렇게 가녀린 몸매에서 채송화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요 분도 엄청 작죠. 요 콩분 옆에 있으니까 비교가 될 거예요. 그래도 요 분에서 이렇게 또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. 바람이 또 불어주니까 더 예쁜 모습입니다. 또 어제 저희는 비폭탄은 어제 오늘 새벽이 처음이었어요. 그 서울 경기 지방은 그 짬짬이 그 전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여기는 많이 오지 않았어요. 이제 장마의 시작이거든요. 한번 맞은 아이들은 조금 또 피해주면 좋겠지만 아주 예민한 아이들 아니면은 저는 그대로 노숙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. 연속으로 계속 뭐 며칠씩 3일씩 뭐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떻게 뭐 비닐이라도 어떻게 비가림을 해보겠는데 이제 뭐 하루 정도 오고 한 이틀 정도 오고 해도 멈춰주면 또 말리는 기능이 있으니까 또 바람도 노지에서 바람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장마 보낼 수 있도록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나가 봅시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